북한이 미사일 도발 위협을 지속하는 가운데 안보 의식을 높이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최원일 전 천안함장이 해군사관학교 생도들을 대상으로 안보 강연을 실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채원 하사가 다녀왔습니다. 특별한 강연을 듣기 위해 140여 명의 생도들이 강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최원일 소장의 강연에 금세 빠져듭니다. 해군사관학교가 다가오는 제9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천안함 전 함장인 최원일 3.16 호국보훈연구소장 초빙 안보 강연을 실시했습니다. 4학년 사관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강연은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대적관 확립을 위해 추진됐습니다. 서해수호의 날 의미와 유래를 시작으로 천안함 소개와 천안함 피격사건 배경을 차례로 강연이 진행됐습니다. 최원일 소장은 장차 해군과 해병대를 이끌어갈 사관생도들에게 리더십과 전후에 실전적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랜만에 생도들을 만나니까 너무 좋았고 특히 우리 해군 사관생도들이 경청하는 자세나 또 지식 수준이 되게 높았던 것 같습니다. 4학년 생도들이기 때문에 무사히 졸업을 해서 임관하시고 그리고 우리 선배들이 못다한 이런 임무들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할 수 있으리라 저는 기대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근성을 기원하겠습니다. 피격사건 당사자인 최원일 전 천안함장에게 듣는 생생한 증언에 사관생도들은 다시 한번 대적관과 안보관에 대해 고심하기도 했습니다. 최원일 전 천안함장님의 강연을 통해 우리의 적에 대해 더욱 명확히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해군사관생도들은 호연단호 생사관에 흔들림 없이 부하를 지휘할 수 있는 장교의 리더십을 갈고 닦아 장차 조국 해양수호에 이바지하는 장교가 될 것입니다. 해군사관학교는 이번 안보 강연을 통해 졸업을 앞둔 4학년 생도들에게 실전적 교육훈련을 통한 대비태세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를 가졌습니다. 다가오는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진행된 이번 강연은 장차 조국 해양수호의 주역이 될 해사생도들에게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북방뉴스 이채원입니다.